안녕하세요, 불비들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3일치 닭구보험 영상이고요. 바로 1일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일차에 쓸 스티커는 아이오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7월에 설패 빼고 딱 하나 구매한 곳이 여기 아이오 스튜디오거든요. 여기서 신상 스티커 중에 그 햄버거 컨셉을 쓸 거예요. 요거. 그리고 다음 스티커 중에 요거. 요거도 쓸 거고요. 그리고 요 오려 쓰는 말풍선 중에 조금 더 진한 거. 그리고 모조지랑 요 다음 스티커도 쓸수 있으면 써볼게요. 그리고 모조지를 골라야 되는데 이런 빨간 컨셉이 있나 모르겠네요. 표지는 제가 이런 파스텔한 컨셉이 많아가지고 오 요거? 요거 카키즈 작가님 옛날에 작당모이었나? 거기서 받았던 덤이거든요? 이게 딱 감자튀김이어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속지. 속지도 뭔가 노랑, 분홍 이쪽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마침 딱 노랑 분홍이네요. 요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네들 가지고 다꾸를 해볼 거고요. 마테를 넣는다면은 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일단은 붙여볼게요. 이거는 수프님 팝콘 마테인데 얘를 거꾸로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밑에는 미리 뜯어 놓을게요. 그리고 모조지가 이쪽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마 요 스티커를 한판다 쓰지 싶어요. 이게 또 다른 데 쓰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여기 한글 스티커도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다. 오늘은 컨셉이 확실해가지고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얘도 미리 붙여줄게요. 저는 요렇게 모양이 있는 거 있으면은 요렇게 모서리 안 붙이고 웬만하면은 요렇게 중간에 붙이는 편이에요. 그 정도? 그리고 얘가 노란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얘는 오른쪽에 요렇게. 그다음에 또큰 거, 요거. 요거랑 요거를 같이 써줄게요. 좀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일단 이렇게 큰 애들을 먼저 넣어줬습니다. 그럼 얘네들 붙이면은 끝나겠는데요? 그러면 모조지를 넣어봅시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산 모조지고요. 요도 올리겠다. 아니면 요거? 뭐가 어울려요? 요거? 아니면 요거? 1번? 2번? 1번? 2번?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치로 동글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떼고요. 이렇게 채워졌고요. 다시 얘네들. 자, 이제 어느 정도 찼으면은 알파벳. 오늘은 펜파벳 중에 레인보우 쓰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빨간색.
알파벳은 패스트푸드라고 적을게요. 제가 오늘 피자도 먹었고 좀 며칠 전에 햄버거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패스트푸드라고 적어봅니다. 노란색이랑 섞었을까요? F. 알파벳이 부족해가지고 섞었어야겠다. 이렇게 세 개 섞었을게요. 이렇게. 섞었어도 귀엽다. 그리고 얘를 넣어주고 싶은데 지금 이 친구가 벌써 3명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얘를 넣기가 애매하네. 뭔가 분신술 쓰고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것만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데코라도 써줍니다. 이 정도? 이 곰돌이는 못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말풍선 무조지 이 친구한테 이거를 써줄 수 있을까요? 한번 잘라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네. 그러면 여기 그리고 햄버거. 저는 햄버거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쉑쉑을 제일 좋아합니다. 햄버거도 맛있기는 진짜 맛있는데 그 감튀랑 바닐라 쉐이크 같이 먹는 게 진짜 최고예요.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랍니다. 말풍선 붙여주고 넣고 넣어주고. 귀여워. 이 글씨체도 너무 귀여워요. 잘 먹겠습니다. 감튀. 여기 뒤에 보라색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릴 겸 이렇게. 감자튀김. 이렇게. 맛있으면 0칼로리. 됐다. 한 판 다 썼어요. 다음은 뭘로 채우나? 여기서 다른 스티커들을 좀 더 찾아올게요. 여기. 여기에 뭔가 쨍하고 이런 거. 이 햄버거를 또 넣던지. 그나마 좀 비비드한 스티커들을 뽑아봅니다. 요거 데코로 써야겠다. 요거. 여기도 햄버거가 있긴 한데 너무 햄버거 파티인가? 요 데코도 오랜만에 써야겠다. 요 행복 감띠 정도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감띠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햄버거, 피자, 뭐 있지? 치킨 중에 뭐가 1등이에요? 고르라면? 저는 피자거든요. 제가 한 번에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유일하게 남자친구보다 빨리 먹고 또 비슷한 양을 먹는 게 피자예요. 여기 살짝 애매한 부분에 이 쪼꼬미를 하나 넣어줘야겠다. 위에 햄버거가 있긴 하지만 햄버거 컨셉이니까. 뒤로 옮겨야겠다. 여기는 이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통째로 일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채워줘야 되는데 이런 빨간 거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로 나온 거는 아니고 수프님 그 미니실 라벨로 있던 거거든요. 그거를 또 버리기 아까워서 모아놨답니다.
이거를 베리 야미가 있어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런 거. 뭔가 이런 네모네모한 데코도 넣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겹쳐서. 그리고 초록색. 초록색도 넣고. 초록색도 은근 예쁜데요? 이렇게. 여기도. 됐다. 그리고 펜팝에 쪼꼬미. 미니 펜팝에으로 쉑쉑이라고 적어줄게요. 초록색으로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초록색이 포인트인 느낌? 요렇게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잡아서 붙여줬고요. 다음에 날짜. 초록색. 여기가 조금 글씨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쪽으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진짜 애매하게 남았거든요. 여기를 어떻게든 채워야겠어요. 스프링을 넣을까? 다음에 닫다 써가면서 이제 일기를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 채워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붙여주고 싶은데 아 여기에 초록이를 넣고 여기에 빨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초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색깔을 잘 배치할 겸 이렇게 그리고 여기 뚝 끊긴 부분에는 스티커를 붙여주면 됩니다. 피자 많이 채운 것 같은데요? 이제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주섭 0.3이에요. 짠 이렇게 해서 오늘 햄버거 다꾸를 해봤는데요. 한 판 다 쓰려 했던 계획이 다행히도 성공을 했고요. 특히 요 네모 스티커가 뽀짝이 역할을 잘 해줘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오랜만에 요런 비비드 컨셉으로 해봤는데 역시 스티커가 예뻐가지고 잘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다꾸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일차 해볼 거고요. 오늘은 딱히 한 게 없어서 컨셉 위주의 다꾸를 해볼 거예요.
전부터 사놓고 쓰려고 모셔놨던 요거 하트십 스튜디오의 우주 컨셉입니다. 이거랑 세트인 스티커가 있거든요. 예. 여기 이렇게 두 개.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아주 충분하게 다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모자라면은 더 꺼내서 하는 걸로 하고 속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이랑 연두색?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테는 요렇게 골라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가 다 파스텔이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여기 세 개 중에서 쓸 것 같습니다. 얘를 뜯어볼까요? 근데 얘도 살짝 비비드하긴 해요. 이렇게 요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해줬고 다음에 요 마테. 요 마테도 은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요렇게 놓고 보니까 얘가 너무 튀는데요?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다음에 모조지를 골라볼게요. 모조지는 다 예뻐서 다 쓰고 싶은데 지금 얘가 너무 커가지고 얘 붙이면은 그냥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 빼고 지구도 너무 귀여운데 요것도 귀엽고 요것도 귀엽고 요것도 귀엽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캐릭터들의 방향성이 거의 다 왼쪽이거든요? 얘도 왼쪽으로 가고 있고 얘도 왼쪽이고 얘도 왼쪽이고 얘도 왼쪽 보고 있고 얘도 오른쪽에서 왼쪽 요 방향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얘가 오른쪽을 보고 있거든요? 다시 얘를 여기다 넣어야겠다. 이 친구를 여기 밑에 쪽에 얘를 이렇게 같이 넣을 수 있을까요? 넣어보자. 근데 얘를 끝에 붙이고 싶진 않은데 요쯤? 그럼 얘는 못 붙이겠다. 오늘 금방 끝날 것 같다고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어리버리하고 있는 걸 보면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친구는 여기 붙이고 싶어. 그리고 얘도 는 이쪽에 이렇게 해서 모조지는 두 개밖에 못 들어갔고요. 스티커로 넣어보겠습니다. 요 토끼가 울고 있으니까 요 친구들이 같이 달래주러 가는 요런 느낌으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데코로 같이 배경처럼 써줄 만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요런 거 요거 얘네들 요것도 잘 못 쓰고 있는데 오늘 한번 써보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런 색감도 귀여울 것 같고 요런 느낌? 이렇게 요쪽은 그래픽을 좀 가려가지고 요쪽? 일단은 얘가 엄청난 색감으로 존재감이 뿜뿜한데 의외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붙여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뭔가 안 어울리는 듯 어울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얘도 얘는 파스텔을 가지고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겹쳐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스티커를 넣어봅시다. 이거는 우주 기념품 샵에 놀러 간 친구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버블 사고 막 우주선 요거 판매도 하고 합니다. 요거 말고 요거 이렇게 또 그다음에 여기 여기는 이제 도형들이 모여 있는 이런 컨셉입니다. 여기다가 이게 어제랑 다르게 좀 자유로운 배치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이 정도? 요거 요거 여기 들어가면 딱이겠다. 이 정도 하고 일단은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제목은 요 색깔 보라색이 있는데 여기 있다. 보라색이랑 핑크 이렇게 제가 지금 60 다이어리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쓴 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반 정도 찼거든요. 근데 또 60을 빨리 보내주기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하나 더 추가해서 동시에 쓰려고 합니다. 얘 때문에 살짝 안 보여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리가 모자라려나? 어쨌든 전에 러브케이크 바스켓 다이어리 샀다고 하울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 작가님이 선물로 다른 다이어리를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도착을 해 있습니다. 이거 알파벳 다 붙이고 보여드릴게요. N, D 얘가 다행히도 잘 떨어지는 재질이어가지고 얘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바인은 요걸로 써야지. 얘는 애매해져서 떼주고요. 얘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다이어리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짠! 요겁니다. 예쁘죠?
창 커버에다가 이제 하트 누빔이 들어가 있는 요런 다이어리거든요. 이거는 커버는 아니고 이렇게 일체형이에요. 진짜 책 재본 다이어리고요. 여기 안에 스티커랑 명함이랑 엽서가 있고, 저는 이제 유선으로 골랐습니다. 얘는 이제 표지를 꾸며주고 쓸 거예요. 아마 다음 영상으로 표지 꾸미기를 준비해 오지 싶어요. 요즘 다꾸가 재밌다 보니까 자주 하고 있는데, 좀더 많이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서 동시에 써보려고요. 근데 저 다이어리가 다꾸용으로 나온 것 같지 않은 그런 두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막 많이 붙이면서 하지는 못할 것 같고, 한번 써보면서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다이어리에 대한 얘기는 표지 꾸미는 영상에서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쪽이 살짝 애매해서 비즈를 넣어줄게요. 파란 거? 여기 살짝 애매한 공간에 스티커로 채워줄게요. 요런 별똥별. 이제 어느 정도 붙여지니까 슉슉 붙여집니다. 아, 날짜. 오늘 8월 1일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1을 붙여. 여기다 붙여야겠다. 저는 그 월을 잘안 붙이거든요. 왜냐면 월까지 쓰면은 0801 써야 되는데 0을 두 번이나 써야 되잖아요. 그게 아깝기도 하고, 저한테는 역시 날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일단은 라벨로 뽑아서 붙일까 싶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닷닷을 좀 채워볼게요. 닷닷이 지금 여기. 지금 칼라를 오늘 하나 뿜질렀거든요. 그랬더니 아주아주 날카롭습니다. 여기 하나 나누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채워진 것 같고요. 이제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날 닫고도 완성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키스컷을 이렇게 데코로 붙이다가 글씨 위에 올려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뿌려줬는데 더 우주 같은 느낌이 들고 예뻐졌어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서 중간에 조금 헤매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예쁘게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여기 라벨기 뽑아가지고 8월 시작도 붙여줬어요. 8월 시작해서 우는 저의 모습 같고요. 이렇게 두 번째 다꾸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3일차에는 유리 작가님 스티커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바인더에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서일패해서 진짜 힘들게 마지막으로 구매를 해왔었는데 아까워가지고 지금 한 조각 썼나? 한 조각도 못 쓴 것 같은데 오늘 좀 왕창 써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요거랑 다음에 요거 같이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그리고 모조지도 있는데요. 여기서 4개가 있는데 요거 2개? 2개 중에 하나 쓰여볼까 합니다. 그리고 속지. 속지는 연두색으로 끝났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잘 안 쓰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세트로 쓴 게 한 5개도 안 될걸요? 이렇게 노랑, 분홍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써가지고 오늘은 한번 세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트에는 요 정도 한번 스티커랑 보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모조지를 이거 아니면 요거? 지금 요게 여기 들어가나? 여기에 살짝 펀치 뚫리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일단 이 커다란 인물 스티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이 모조지는 같이 못 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마테를 붙이겠습니다. 지금 얘가 청록색인데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거를 붙여줍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사온 거였는데 어디 거더라? 이렇게 하고 제일 큰 것부터 넣어줍니다. 제일 큰 게 먼저 들어가야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인물 스티커는 크기도 크고 해가지고 이제 쓸 때 되게 아깝거든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쓰면은 그만큼 또 희열이 있습니다. 제가 인물 스티커는 뭔가 끝쪽에 붙여야 안정감이 들거든요? 근데 저번에 여기 한번 붙여봤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쪽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모조지들을 못 쓴 김에 다른 모조지를 찾아볼게요. 우리 작가님 거랑 어울릴 만한 게 있나? 어, 요거? 요거 어때요? 요거 나쁘지 않아. 아니면 요렇게 글씨 쓸 수 있는 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여기 중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뽑은 게 여기 딱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스티커들을 더 넣어봅니다. 이렇게 요거 얘도 같이 써줘야 되는데 얘가 조금 더 쨍한 느낌이네요. 요거 쓰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제가 이런 인물 스티커를 사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취향이 바뀌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잘 안 바뀌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주기적으로 바뀌는 편인 것 같고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또 쓰는 스티커가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음에 모조지도 같이 써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얘는 살짝 겹쳐서. 여기 카세트 테이프도 꾸며주고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나? 오, 들어간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여기에 제목을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어주고 그 밑으로 더 꾸며볼게요. 오늘은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다 섞었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나중에 자를게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마테가 뭔가 컨셉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디저트인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꿔줄게요. 뭘로 바꿀 거냐면 요거. 오늘 연두색 컨셉이니까 뭔가 배경에 깔아줄 수 있는 뭔가 티는 안 나지만 예쁘게 배경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요거. 어때요? 훨씬 더 뭔가 편안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마테 요거. 요것도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 포인트로 여기도 넣어줬고요. 다음에 여기에 또 미니 펜파벳 써줄게요. 분홍색. 이 정도 하고 더 넣어볼게요. 이런 거.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 정도 채우고 날짜 지금 원래는 여기에 넣으려고 했는데 나쁘지 않네. 일단은 여기. 그리고 얘네들이 크기가 좀 커가지고 좀 같이 써줄 만한 애들 중에 요거 얘로 뭔가 사이사이 더 채워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데 있죠? 요런데 이렇게 데코드를 조금씩 넣어줄 거예요.
요 정도 채우고 다음에 닷닷. 닷닷으로 여기 좀 나눠줄게요. 됐다. 요 정도 하고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다 써줬는데 여기 중간에도 썼지만 요 키스컷 있잖아요. 이거를 또 어제처럼 이렇게 글씨 위에 조금 올려보려고요. 여기는 핑크색. 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날 다구까지 다 해봤습니다. 처음 써보는 유리 작가님 스티커였는데 재밌었고 완성된 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제 첫째 날에는 아이오 스튜디오 해주고 둘째 날에 하트십 스튜디오 해주고 셋째 날은 유리 작가님 걸로 해봤는데 이번 다구 모음은 하고 보니까 브랜드별로 하나씩 해줬네요. 그러면 이번 3일치 다꾸 모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